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베드로나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가 될 정도로 또박또박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여러분들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구슬하니.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든 몇 가지 공식들이 있습니다. 선은 선으로 갚아야 되고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게 공식이죠. 이런 공식은 뭐 굳이 선과 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걸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결혼할 때 그 축의금 내잖아요. 이 축의금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전까지는 15,000원 내고 밥 먹고 다섯이서 3만원 내놓고서 식권 5개 받아서 밥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미워지더라고요. 예, 제가 허브대학부 담당, 이렇게 허브대학부에서 이제 사역자로 있을 때 결혼했는데 허브대학부가 한 800명 정도 출석 인원이 돼요. 제 결혼식 때 800명이 다 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와서 적자가 날 뻔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봉투를 보면서 봉투에 축의금이 얼마 들어왔는지를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한 사람, 이 애가 결혼할 때 나는 축의금을 하리라. 이 친구가 결혼할 때는 나도 빈 봉투로 밥을 먹으리라. 뭐 이런 결단을 하면서 봉투를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린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악은 악으로 갚고 선은 선으로 갚아야 한다. 이런 분문유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윤리라고 하는 거죠. 윤리도 그렇고 법도 그래요. 법도 세상이 갖고 있는 이런 공식들을 가지고서 정립해 놓은 것이 바로 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공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받으면 받은 대로 그대로 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고 뭔가 실수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한 대 쳤는데 두 대 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실상은 이론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대로 주는 것, 이것을 이제는 복수라는 개념으로 표현해서 이제 계속 복수를 낳고 복수를 낳는 세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으면 끝나야 되는데 한 대 쳤으면 한 대 맞고 나도 한 대 치고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서로 네가 쳤으니까 나도 때리겠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복수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세상은 차츰차츰 복수하겠다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두 명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명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보면 다 보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복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고요. 나를 저주하는 직장 상사를 향해서 나에게 해코지 않은 학교 선배를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수의 칼날을 꿈꾸는 시대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전쟁을 끊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이 세상의 공식을 무시한 채 세상의 공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깰 한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세상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고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읽었다면 약간 인생 가운데 충격적인 말씀이 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충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게요. 27절부터 30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 했어요? 아, 네.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네. 지난주에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제자는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각인시켜 줄게요. 너 보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예수님의 공식은요. 딱 봐도 알겠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식과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말도 안 되는 인생 공식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공식은 뭐예요? 원수는 죽도록 증오하고 너희 미워하는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며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의 쌍욕을 퍼붓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후들어 패라. 이게 우리 인생의 공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세상의 공식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이성 가운데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은요.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고 미워 보이는 것은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누가 입력했냐라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걸 보면 사랑스러워 완전 좋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안 좋은 걸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아리따지 않은 여성을 보고서 인상 쓰는 이 프로그램을 누가 입력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이성 가운데 입력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입력했겠어요? 바로 사람들이 입력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입력된 거예요. 미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도덕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윤리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후천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교육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우리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라면 용기를 내세요. 아름다운 미의 기준은 다 후천적으로 교육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네, 동의하시지 않나 봐요. 네. 제가 그 후천적인 입력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경험한 건데 제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 중에 바늘구멍 사진기라는 별명을 가진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 21기 간사님한테 바늘구멍 사진기 아냐고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거의 모르죠. 네,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네, 어쨌든 저의 시대 때는 이렇게 바늘구멍이 나 있는 이렇게 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그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잡티 제거라고 놀리잖아요. 그 포토샵에서 잡티 제거 누르면 눈이 사라진다 해서 눈 죽은 사람 잡티 제거라고 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놀렸어요. 너 눈 진짜 조그마다. 아이고, 눈은 뜨고 다녀라. 이렇게 놀렸던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에 갔더니 옆에 정말로 브래드 피트처럼 생긴 황금 머리를 가진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갔는데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아, 한국에서 놀림받던 군인이 외국 가니까 먹히는구나. 네, 한국의 미의 기준과 외국의 미의 기준 틀린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요? 후천적으로 교육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울리치 가면 진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미에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요. 재작년 니제르 아울리치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그때 제가 걱정했던 게 최유라라는 자매를 데리고 갔어요. 아는 사람은 알죠.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은 아닌데 어쨌든 연예인이에요. 예전에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마지막 최후의 2인까지 남은 연예인인데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근데 보통 아울리치에 예쁜 자매가 가면 아울리치가 그 폭삭 망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쁜 자매가 아프리카에 가면 수많은 아프리카 형제들이 이 이쁜 자매를 보기 위해서 몰리기 시작해요. 아프리카 형제들만 모이면 괜찮은데 같이 간 형제들도 이 이쁜 자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의 질투의 화신들, 자매님들이 그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회방을 놓고 이러다 보면 팀이 분열돼서 아울리치가 풍지박산 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예상치도 않은 자매를 향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결혼하겠다 막 줄을 쓰는 거예요. 이 최유라 자매는 거들떠도 안 보고 저게 얼굴이냐 이렇게 바라보고 이 자매한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여러 가지 효과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울리치가 마치고 이 자매는 바닥에 있던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작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왜 갔는지는 주님만 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민족마다 기준이 달라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것은 미의 기준도 결국 후천적으로 교육되었다라는 겁니다. 미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윤리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풍습도 세상이 말하는 성과 도덕의 기준도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후천적으로 교육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적일 수 있으나 본질에서만큼은 세상의 공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식만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말이 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돼요? 뭐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후천적으로 교육되어 있는 의식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리셋하고서 이걸 그대로 입력하라는 거예요. 누가 원수는 증오하라고 가르쳤어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이 그걸 교육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이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원수를 증오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공식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공식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관점을 드러내고 포맷하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들을 함께 저주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막 대하는 것이 세상의 공식이었어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가운데 새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공식이 틀린 이유가 있어요. 왜 틀렸을까요? 세상의 공식에는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은 공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공식을 지우고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잡한 공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공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으로 반응해라 라는 겁니다. 너를 향해 침을 뱉어도 그걸 같이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해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반응해라.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공식을 지우고 하나님의 공식을 담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공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복수극에 끝을 내려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누군가는 세상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데 그 복수가 내게 찾아왔을 때 나는 복수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낳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복수극이 끝나는 거잖아요.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알잖아요. 군대가 구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군대야말로 복수국의 절정판이에요. 이등병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상병을 병장이 불러요. 그러다 막 후드로 패는 거죠. 상병이 맞고서 화가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을 품는데 복수를 병장한테 하지 않고 일병을 데려다가 일병한테 푸는 거예요. 일병은 이등병한테 푸는 거죠. 그렇게 맞고 자란 이등병은 병장이 되어서 똑같이 상병을 불러다가 패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백 년이 흘러온 군대의 역사예요. 몇백 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몇십 년이 동안 흘러온 군대의 역사예요. 패고 패고 또 패고 아무리 군대에서 근절하려고 해도 계속 팰 거예요. 그게 복수, 그게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으려면 누군가 대물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상병이 맞고서 일병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됐다. 내가 맞고 말지. 누군가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수많은 복수극의 연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복수극을 끊으려면 누군가 하나님의 공식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식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절대로 영향력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공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기독교적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 뭐든지 사랑으로 반응해라. 그 공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공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지만 그 끝없는 복수극이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가도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300명의 사람이 나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식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정수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정수기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더러운 것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만들어져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속의 정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정수기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7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공식은 지워버리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읽고서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우리 크게 아멘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공식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 거룩한 바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공식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를 바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앞에 한마디 더 붙여주시는 거죠. 거룩한 바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바보라고 놀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여기는 하늘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단순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복잡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결국 단순하게 결론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 수많은 공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처럼 무조건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애매하게 해석하거나 조건을 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으로 사랑하셨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공식과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랑스럽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요, 모든 것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무런 조건도 가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이상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 용납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면 저 사람이 과연 사랑받을 사람인가 계산기를 두들기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머릿속에 계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내게 찾아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기를 포기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인들의 사랑을 보면 알잖아요. 누가 사랑하는데 너 앞으로 약속 시간 세 번 늦으면 나랑 헤어지는 거야?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앞으로 나한테 밥 사달라고 세 번 더 이야기하면 우리 헤어지는 거야? 딱 잘라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랑,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요. 당장 헤어질 줄 믿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업인 거예요. 그건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면 저 사람도 저만큼 사랑해주기 이렇게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치는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사실 전문가도 이론가도 있을 수 없어요. 요즘 TV에 나서 김지윤 소장이 사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연애에 대해서 막 전문가처럼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땐 솔직히 다 헛소리 같아요. 왜요? 사랑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서 아 저렇게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 마스터했어 이러고서 세상 나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봐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 연애학 결혼 들으면 다 사랑하게요? 다 연애 전문가 되게요? 아니에요. 사랑은 그 누구도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전에 있던 공동체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막 알 것 같은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형제라서 이론으로는 사랑 전문가예요. 맨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해요. 수많은 자매들이 그 형제를 찾아가서 사랑의 고민을 상담받습니다. 자매들이 막 답을 얻듯이 행복하면서 가는데요. 그 형제 알고 보면 27년째 모태솔로인 사람이에요.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나는 다 준비됐습니다. 경험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연애하려면 이론을 버려야지만 연애할 수 있어요. 조건이 너무 많으면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계산이 너무 많으면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해봤자 사랑 아닌 거짓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 그리고 계산, 이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대학생들은 정말로 아셔야 돼요. 사랑과 계산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이 없는데 비전 가운데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교를 꿈꾸시는 분들. 자매님들 가운데 이제 선교를 꿈꾸어서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혼자서라도 선교 나가겠습니다. 이게 뭐 22살, 21살 이러면 괜찮은데 20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 전도사님, 저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자매들이 머릿속에 계산을 많이 해요. 어떤 계산? 나와 함께 선교를 떠나갈 수 있는 사람. 저 남자를 보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 남자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하는데요, 비전보다 항상 앞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네. 제가 항상 그런 자매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먼저 사랑하라고.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열방을 사랑하려고 하냐고. 사랑할 수 없는 거라고.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찾아 나아가세요. 대학벌어서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겠지만 뭐 5년이 지난 후 3년이 지난 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이 와닿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을 기억하고서 나를 진짜로,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왜 사랑을 골라서 해요? 왜 사랑을 골라서 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자들 어저께 자매 공항에 갔다가 형제 자매를 놓고서 운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형제가 자매를 볼 때 보는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조건? 뭐 굉장히 새로운 이론이 발달하고 있어요. 네, 형제가 자매를 볼 때 보는 건 외모. 두 번째도 외모, 세 번째도 외모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자매는 외모를 보지 않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매는 외모를 보지 않는데 어쨌든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조건, 스펙 이런 거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외모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스펙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외모와 스펙을 바라보는 유일한 이유는 그 외모를 통해서, 그 스펙을 통해서 뭔가 내게 올 유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저만큼 예쁜 여자랑 같이 다니면 내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겠지, 이런 유익을 바라보는 거고, 저 스펙 있는 남자랑 결혼하면 나는 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이런 거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저 계산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그 질문 하나만 하면 돼요. 나는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가, 아니면 상대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그 만남 고민해 보십시오. 난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랑하는 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아울리치 가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가, 이거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가라는 겁니다. 제 인생 가운데 획을 그었던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사랑에 관해서 획을 그었던 사건이 제 상파울로에 있을 때, 브라질의 한 한인교회를 찾아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라는 신분을 위장하고, 네, 그런데 신분을 위장하지 않으면 막 설교시키고 이래서, 네, 어쨌든 신분을 위장하고서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저를 가지고 막 놀렸죠.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근데 한 65세 정도 되는 한 목사님께서, 한인 목사님이 대학생들은 막 뛰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구석에서 한 50인분 되는 설거 직감을 혼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 또 정의감에 불타잖아요. 이런 못된 처먹은 대학생들, 이러면서 저는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쉬세요.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착하고 충성된 요가 너가 참 훌륭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저한테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야, 너는 왜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누리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저기 앉아서 같이 놀아. 그냥 거저 받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무언가를 바라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하면서 거저 주는 거예요. 진짜예요. 사랑이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나에게 무언가 떨어지기를,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에라에 먹고 떨어져라 라고 줄 수 있는 게 사랑인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옆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은 먹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게요. 아멘. 얼마 전 애매한 거 정해주는 애정남 코너가 유행했잖아요. 애매한 거 정해주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애정남 유행했는데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애매할 거 정할 거 없이 그냥 무식하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도 이유도 기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조건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사랑의 조건은 없어지는 겁니다. 상대가 원수이든 사랑스러운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저 사랑하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끼고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서 막 헤매다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에게 어떤 기쁨이 돌아오겠지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토록 찾는 기쁨의 근원이 어딨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너는 죄를 조금 지었으니까 내가 많이 사랑해주고,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나는 너를 조금만 사랑해. 예수님은 이러시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35절부터 36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인자하시기,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껏 아 그렇지 사랑해야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을 닮지 말라고 해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마음가짐과 행동의 공식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공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바로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공식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친구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상사가, 내 동료가 나에게 저러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의 공식이고요.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다. 어떻게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공식을 따라 살다 보면 방어적으로 살아가요. 나에게 안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은혜를 안 줬으면 좋겠거든요. 은혜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언가를 다시 내뱉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두 팔을 열며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공식을 따라 살아갈 때는 슬픔과 좌절, 복수하고 싶은 마음만 넘쳐났지만 하나님의 공식,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이것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공식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할까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내게 내 마음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순간 바로 내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복수는 복수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욕을 사랑으로 갚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당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어떠한 것에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